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지난 일요일 22일은 절기로는 소설이었죠. 네. 네. 그래서 그런지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져서 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가급적 외출 시에는 방한복을 입고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꼭 챙겨 쓰시고요. 네. 네. 자,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효도 가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누님, 소설이 네. 지나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오, 쌀쌀해가지고요. 네. 이제 좀 두꺼운 거 입으셔도 될 것 네. 같아요. 제가 네. 며칠 전에 비가 왔었잖아요. 네. 비가 온 다음에 기온이 뚝 바람이 불면 떨어졌더라고요. 네. 네. 우리 절기가 딱 맞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세월이 빨리 가죠. 예. 자, 이번에 모실 분 한번 소개 한번 모시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후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능 경력 15년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연극 땡파 심청, 봄날은 간다 등등 출연했으며 각종 광고 모델로도 활동했습니다. 시니어 모델 대회에서 입상을 여러 차례 했고 현재 영화 두 편 촬영 준비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어 대기 중인 분입니다. 송혜 선생님 팔순잔치에도 참여했으며 늦깎이로 공부에 열을 올려 올해 수시 전형에 합격하여 2021년 2월 원주에 있는 상주대학교에 입학 예정인 박태복 씨 마이크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아유. 아이고. 이건 내 웃음을 뺏어갔네요. 내가 내 웃음을 뺏어갔어. 예. 예. 아유, 예. 감사합니다. 전원주 누님은 그 웃음이 닮았다고 그래서. 똑같으네. 네. 얼굴은 조금 더 이뻐. 아유, 아니에요. 예. 선생님이 훨씬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고, 그럼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시는 거야? 네. 어우, 대단한데. 이제 2021학년도는 제가 이제 대학생이에요. 아유, 늦깎이로 이제 참 항학열에 불타가지고 네. 네, 얼마나 보기 좋아요. 네. 항상 사람이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삶의 매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학생.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저 지난번에 오셔서 제가 전원주 닮은 웃음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오늘 얼마나 복수가 터질까 네,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마이크 안 대고 웃었기 때문에 조금 약했어. 아, 그래요? 마이크 대고 한번 웃어보세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너무 웃다가 또 노래 잘 못하실까봐. 예, 일단 나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태복 시니어 모델 겸 배우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누님이 우리... 좋아하는 인사말을 하시네, 짧게. 아, 짧게가 좋아요. 예. 노래를 잘 하셔야 되니까 네. 박태복 씨 얼굴처럼 이쁘게 노래도 하실 믿겠습니다. 예. 오늘 첫 곡을 뭘 준비했어요? 김하정의 사랑. 사랑. 네. 그 뭐 김하정 씨가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살았죠. 교통도 교통사고도 여러 번 나고 그래서 요즘 많이 좋아하시는데 대신해서 오늘 또 김하정 씨의 사랑을 불러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기대하면서 우리 첫곡 한번 듣고 나서 얘기 한번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네. 예, 예. 아유 노래가 이렇게 좋은 겁니다.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예. 사랑이란 슬픈 길을 알고 와서도 처음에
실은 밤이 지나면 또 다시 맞아야 할 서러운 아침 얼어붙은 꿈역하늘 눈 덮인 옛날 언제나 만날까 아 멍원한 사람 기다리 하늘이 네. 어우, 노래를 아. 아주 순수하게 부르세요. 그러세요? 때가 안 묻었어 아직. 예. 아니 가수가 본업이 아니니까. 네. 네. 뭐 배우 겸 연극 뭐 시니어 모델. 네, 이제 후배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예. 나도 이제 드라마든지 이것저것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노래 부르면 굉장히 저 활력소가 돼요. 기분 좋죠. 네. 아주 부를 때는 얼굴이 환해. 아 그러세요? 오늘 아침에 원주에서 오셨어요? 아니면 서울에서 오셨어요? 원주에서 왔습니다. 아, 오. 이 원주 누님이 원주의 홍보대사십니다. 아. 이름이 원주라. 아유. 그 며칠 전에 거기 갔다가 내가 네. 원주가 원주에 왔습니다. 반갑다요. 예. 상지대학도 가봤어요. 네네. 예. 좋은 대학이니까 네. 열심히 오셔가지고 아, 네. 졸업 우수한 성적으로. 네네네. 어, 내년에도 나오시면 이제 대학생 나오셨다고. 네네. 그럼. 그때는 학사만 쓰고 나오셔. 네네네. 예. 네. 예. 뭐 가수가 본업은 아니지만은 네. 배우들은 다 노래도 해야 돼요. 예. 요즘은 다 그런 대세더라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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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분님들이 노래를 네.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내가 못하실 것 같았는데 무대 있으니까는 아주 순수하게 잘 부르셨어요. 감사합니다. 연습 많이 하셨죠? 연습 안 했습니다. 그러면 너무 뻔뻔한 건데.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선배님이시고 연기 경력으로 50년 됐으니까요. 네. 뭐 15년 동안 했으면 3분의 1인 것이야. 그렇죠. 예. 근데 노래 많이 부르세요. 좋아요. 네. 오늘이 이 스튜디오 세 번째 오셨는데 네. 내 집처럼 움직이시네. 보니까. 아, 아니 아주 예. 하시는 게 귀여워. 그래요. 그래요. 네. 항상 뭐 노래는 즐겁고. 네. 활기차고 네. 네. 뭐 혈색도 좋아지 노래 많이 하면 그럼요. 예. 보니까 전원주 누님을 많이 닮았다고 웃음을 소리가 웃음소리는 닮았는데 얼굴은 안 닮았어. 이뻐. 그래요. 아, 저도 네. 노래를 좋아하지만 네네. 이렇게 노래 자꾸 하니까 네. 먼저 어떤 프로에서 한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노래가 건강이래요. 노래 많이 하시는 사람은 건강하다고 그러니까 많이 하세요. 네네. 암 환자들도 노래를 많이 하면 회복이 빠르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두 번째 노래는 또 아내의 노래 심은옥 씨 노래죠? 네. 예. 오. 한번 들어보죠. 예예. 예. 네. 준비해 주세요. 네. 네. 아유, 이 노래는 자꾸 부르면 늘어요. 그러니까요. 예. 다시. 영광의 길이 없기에
가면서도 딱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떨리네요. 예. 근데 귀여워요. 예.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도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벗으니까 훨씬 미인이십니다. 어우, 너무 이뻐요. 아, 요즘은요 지나가는 분들 다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저분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몰라. 맞아요. 예. 그 전원주도 요즘 버스 타기 편안하더라고요. 전원주도 모르니까 그냥 올라타는 거야. 예, 요즘 이게 코로나19가 참 문화를 많이 바꿔요. 네. 예. 참. 결혼 문화도 바꾸죠. 네. 뭐. 우리가 이렇게 와. 웃고 있지만 얼른 좋은 약이 개발이 돼서 예. 물리쳤으면 뭐, 좋겠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뭐 다음 달 벌써 부터 이제 예, 예방 접종을 맞는다고 그러고 부러워 죽겠어요. 예. 네. 예방 접종도 좋지만은 치료제가 빨리 나오셔야 그렇죠. 나와야 돼. 네. 예. 그게 아주 급선무예요. 네, 네, 우리 노래하면서 잊읍시다. 아, 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뭐 마지막 곡 한 곡 남았는데, 어, 뭐 이 올해도 다 갔잖아요. 네, 좋은 말씀. 했으면 예쁜 희망 사항이라든가 각오한 말씀 하시죠. 아, 네.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19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 중에 계시고요. 특히 실버 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막 우울증이 다 생길 정도라고 하며 이렇게 힘들게 사는 우리 국민들 우리 다 같이 힘내시고 네, 또 행복하시고 용기 잃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예. 뭐 저희가 할 얘기 다 하셨어. 네. 저희 할 얘기가 없어졌어요. 예. 네. 이제 뭐 내년에는 이제 뭐 대학생도 되고 그래서 원주로 이사하셨군요. 네. 아, 예. 대단하다. 아무튼 뭐 코로나도 빨리 없어져서 영화도 어? 준비한 네, 영화도 네, 네. 어, 열심히 바삐 움직여야 돼요. 그죠? 네. 예, 예. 네. 자, 그러면 마지막 곡이 어, 찔레꽃. 오, 백나나 씨가 네, 네, 네. 불렀어. 듣기 좋아요. 들으면서 네. 저희는 여기서 작별 인사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부르세요. 예. 네. 준비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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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복 씨의 마지막 곡 찔레꽃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작별 인사 올리겠습니다. 박태복 씨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준비되었으면 음악 주세요.